네, 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자, 전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갑자기. 네, 모 팀들의 방역수칙 위반과 또 그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어쨌든 전반기가 생각보다 일주일 빨리 종료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LG 트윈스 전반기 명승부 베스트 10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뽑았어요. 네, 기억에 남는 10개의 경기. 이외에도 아마 또 기억에 남는 명승부들이 아마 팬분들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LG 트윈스가 올해 전반기에 많이 이긴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0개를 꼽는데 저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야, 어떤 경기들을 꼽을까 하다가 이런 경기들을 좀더 생각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10개의 경기를 뽑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척 키움전입니다. 6대4로 승리했던 이 고척돔에서의 경기였는데요. 상대가 LG 천적 요키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덕주, 이제 보고 싶은 이름이죠. 두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었는데, 요키시의 호투에 밀려서 4대0으로 지고 있던 LG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업 포수였던 김재성 선수의 안타, 그리고 이영종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바로 두 점을 추격했고, 사실은 여기서 맞고 나면은 투수를 좀 바꿨어야 할 텐데, 계속해서 요키시로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김민성 선수가 요키시를 상대로 역전 3런을 터뜨리면서 6회에 바로 역전이 됐고, 이후에 필승조를 투입했고, 추가로 한 점을 더 뽑아내면서 6대4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가 왜 기억에 남냐면요. 이 전까지 타선이 활발했던 적이 많이 없었어요.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었고 투수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또 상대는 천적인 요키시였고, 이 요키시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고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팀이 조금 더 초반부터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만약에 이 경기를 졌더라면 계속 이제 침체된 이 투타 밸런스, 이걸로 인해서 성적이 조금 떨어졌으리라 보는데, 그래도 타자들이 뽑아줄 점수를 뽑아주면서 결국에는 키움전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던 경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그전 경기에도 대량 득점을 하긴 했지만, 자, 두 번째 경기는 잠실 롯데전 3대2 승리입니다. 이 경기는 스태티즈 선정 2021 시즌 최고의 순간 중에 뽑혀 있는, 그러니까 거의 패색이 짓다가 김현수 선수의 한 방으로 결국에는 3시간 동안 리드를 당하고 있었는데, 야구는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 그런 경기였죠. 수아레즈와 프랑코의 투수전으로 팽팽하던 경기였는데, 프랑코의 호투 속에 한 점차 뒤진 채 8회를 맞이한 LG 트윈스였습니다. 2사 1루에서 갑자기 여기서 마무리 김원중을 조기에 투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현수 선수가 김원중을 상대로 2타점 역전 2루타를 터뜨리면서 3대2로 경기를 뒤집었고, 이후에 고우석 선수가 올라오면서 한점 차의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3대2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역시 이 롯데전 잠실, 아, 조금 빡센 이 엘롤라시코가 좀 빡세기 때문에, 아, 위닝을 꼭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 경기를 4월에 또 마지막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장식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5일 경기. 이 경기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직전 시리즈에서 스윕을 당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스윕을 당하고 올라왔던 LG 트윈스였기 때문에 과연 이 어린이날 상대는 두산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고, 실제로 초반에 켈리의 난조로 1대4로 뒤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회 김현 선수의 추격에 투런 홈런과 문보경 선수의 동점 2루타로 4대4가 됐고, 오지환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역전을 한 이후에 두 점을 더 뽑으면서 7대4 대역전승을 거뒀는데, 이날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엘리니 출신 본인이 강하게 주장하는 또 문보경 선수가 동점 적시타를 치고, 엘리니의 이름을 또 등에 새기고 나온 오지환 선수의 역전 적시타가 있었고, 고우석 선수가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엘리니 날, LG 트윈스 팬 출신 어린이들이 다한 날이라고 제가 리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 참이 경기를 또 이기고 그 다음 두산전까지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되면서 또 팀이 무너지지 않았던 경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잠실 삼성전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윕을 당하고 처음 맞이한 삼성전이었는데요. 뷰캐넌과 정찬은의 호투로 3대3 팽팽히 맞서던 7회였죠. 신민재 선수의 교체로 나온 정주현 선수의 3루타와 홍창기 선수의 적시타로 4대3 역전을 했고, 이후에 9회 한 점차에서 고우석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투아웃 이후에 투아웃을 잘 잡아놓고 볼넷을 허용하고, 또 박해민 선수의 2루타 때 1루 주자 김상수 선수가 홈에서 아웃되면서
최은성, 정주현, 유강남으로 이어지는 릴레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한 점차의 승리를 거두고 삼성전 첫 승을 거뒀는데 결국에는 이 경기마저 졌더라면 삼성전 4연패와 함께 자, 올 시즌도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하면서 두산이나 뭐 다른 팀들에게 좀 밀렸지만 올 시즌은 삼성에게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을 했을 텐데 다행히 이 경기를 승리로 거두면서 해당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던 5월 14일의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9일, 아, 이 경기는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올 시즌 가장 지금까지는 기억에 남는 경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상대 신민혁 선수의 호투로 5대0으로 끌려가고 있던 LG였습니다. 7회 한점 만회 후에 8회 상대 필승조 김진성을 상대로, 네, 결국에는 5대4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9회 마무리 원종현을 상대로 김현수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극적으로 또 동점을 만들면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고요. 10회에 홍창기 선수가 문경찬을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5대0으로 뒤지던 경기를 정말 이 후반부 집중력을 통해서 대역전극을 거뒀고 이 경기를 통해서 1위에 올랐었죠. 단독 선두에 올랐고 제가 또 기쁜 나머지 라이브까지 켰던 네, 기억이 있네요. 좋았던 그날의 승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경기, 5월 26일, 사직 롯데전 5대3 승리를 거뒀던 게또 기억이 납니다. 오지환 선수가 이전 시리즈에서 안구건조증 증세를 보이면서 2군에 내려갔고, 이 여파로 SSG에게 수입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저하된 LG 트윈스였습니다. 3대1로 지고 있던 경기, 홍창기의 적시타와 라모스의 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홈런으로 3대3으로 또 동점을 만들었고, 양팀 불펜이 팽팽히 맞서던 9회 초에 유강남 선수가 또 마음고생이 그동안 심했죠. 유령태그 사건 등으로 인해서 유강남 선수의 2타점 적시타로 5대3 역전을 했고요. 고우석 선수가 9회를 막아내면서 연패 탈출과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또 흔들렸던 불펜진이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유강남과 고우석이 이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씻어내면서 정말 제가 사직 원정을 간 경기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았던 역전승으로 기억에 남아있네요. 자,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고척 키움전 6월 15일 4대2 승리입니다. 6회까지 또 요키시에게 무실점으로 꽁꽁 묶였던 LG 트윈스였는데 7회 투아웃 만루에서 오지환 선수의 동점 적시타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회에 상대 마무리 조상우가 올라왔는데 투아웃 만루를 만들어냈고 여기서 홍창기 선수의 2타점 역전 적시타가 나오면서 4대2 또 팽팽한 경기에서 리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역시 뭐한 3시간 정도 지고 있다가 네, 이기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동점 역전을 만들면서 4대2로 승리를 거둔 경기였는데 역시 키움과는 항상 또 명승부도 많고 또 LG가 올 시즌에는 상대 전적이 좋긴 하지만 한동안 좀 많이 당했었던 적도 있는 만큼 좀 까다로운 상대였는데 그래도 키움을 상대로 이렇게 값진 역전승을 거두고 6월에 좋은 승기를 거두는데 이 고척에서의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키움 경기입니다. 6월 17일 고척 키움전 6대5 한점 차의 승리를 다뤄봤는데요. 5회까지 무난하게 4대2로 이기고 있던 LG였습니다. 선발 수아레즈가 잘 던지고 있다가 5회 폭풍 실점을 하면서 4대5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7회 무피 홈런 30이닝 가까이 던지면서 무피 홈런 행진이던 상대 김성민을 상대로 최은성 선수가 정말 아름다운 스윙. 이거는 제가 또 직관을 갔었는데 이 최은성 선수의 이 홈런은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정말 아름다운 스윙. 네, 올 시즌의 홈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최은성 선수의 동점 솔로 홈런이 터졌고요. 그리고 8회에 대타 성공률이 높았던 이천웅 선수가 또 대타로 나오면서 결승 희생플라이를 통해서 6대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뭐한 점차 승리를 세이브하는 데 고우석 선수의 큰 도움도 있었고 수아레즈가 부진했지만 뒤에 나온 불펜 투수들이 키움 타자들을 잘 막아내면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해줬던 위닝 시리즈 완성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7일 대구 삼성전 이 경기도 기억나시죠? 5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이천웅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5대1 한 점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7회 심창민 선수를 상대로 투아웃 만루에서 최은성 선수의 동점 만루 홈런으로 5대5 동점을 만든 이후에 8회 이영빈 선수가 데뷔 첫 홈런을 역전 투런 홈런으로 장식하면서 7대5로 역전을 했고 이후에 김현수 선수의 적시타와 김미성 선수의 쐐기 홈런이 터지면서
5대0으로 뒤지던 경기를 9대5로 뒤집은 삼성전 대역전승을 또 전반기 명승부 중에 하나로 꼽아봤습니다. 또 이 경기가 더블헤더를 치르고 났던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패배했더라면 데미지가 더 있었을 텐데 투수진이 또 정찬원이 내려간 이후에 기가 막힌 활약을 보여주면서 9대5로 대역전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경기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죠. 잠실 한화전 7대6 승리한 경기를 꼽아봤습니다. 차우찬의 부진으로 6대2 끌려가던 LG였습니다. 6회 이닝 교대 시간에 주장 김현수 선수가 미팅을 소집했고요. 그 미팅 이후에 곧바로 3점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6대5가 됐고 7회 문보경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9회 모두가 무승부를 생각했던 그때 상대 마무리 정우람 선수를 상대로 투아웃에서 이천홍 선수의 볼넷과 홍창기 선수의 중견수 키를 넘기는 끝내기 2루타로 전반기 마지막 경기 7대6의 승리를 또 따내면서 전반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이 경기는 또 이 한국 시리즈식 투수 운용 차우찬이 물러난 이후에 투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경기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면서 전반기 또 하나의 승리를 가져오면서 마무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기 명승부 베스트10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의 명승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후반기에는 전반기 못지않은 명승부들이 이어져서 다시 선두해야죠. 선두 탈환을 하고 기분 좋게 패널트레이스 144경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